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 되겠습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그가 돌아왔죠? 원밀이 돌아왔습니다. 새로운 뮤직비디오 프라이스 태그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이제 그의 새 앨범이 발매 임박에 있죠? 이거 어떻게 읽지? N-GOOD2? 예, 이거 이제 시리즈로 아마 원밀이 계속 낼 앨범 명인가 봐요. 릴 웨인의 카드 3, 카드 4, 카드 5 이런 것처럼. 이번에도 프로듀싱이 지난번에도 같이 작업했던 마이크 베가스, 예, 이 프로듀서랑 작업을 했네요. 가사가 좋습니다. 이거 구글 번역으로 가사 해석하니까 꽤나 명쾌하게 가사를 좀 해석을 해줘가지고 원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. 끝내주는 펀치라인드도 있고 비디오를 보면서 좀 가사 얘기도 곁들여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원밀의 프라이스 태그, 원밀의 프라이스 태그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 ye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로보탱, 구시, 크로머치, 고열, 뭐 아미리 뭐 많죠 여기? 오. 패션도 보면 진짜 많이 트렌디해지는 것 같아. 이제 뭐 뉴에라 같은 데다가 이런 패치 같은 거 있는 게 요즘에 유행이잖아요. 그런 것도 또 착용하고. 이제는 솔직히 미국 힙합 같다.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래퍼들이 아시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. 근데 원밀은 뭔가 꾸밈없이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니까 그게 좋은 거야. 가사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내가 산 모든 옷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야 해. 너희들은 나와 비프를 원하지만 너는 파산했으니까 나에게 반격을 해야 해. 나는 이 말이 되게 멋있었어. 그리고 영어지만 F on them plastic, do you know?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. 원밀한테 비프를 걸 수 있는 래퍼가 있을까요? 이렇게 잘하는데? 나는 좀 모르겠네. 미국 진출을 해야 된다면 아마 원밀이 가장 가능성이 있을 거야. 죽인다. 언젠가는 원밀도 핫97 같은 데 출연해서 프리스타일링 하는 것도 들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이런 뮤직비디오도 보면 그래. 점점 원밀은 트랙들이 깔끔해져요. 정돈돼 있고. 그러니까 뭔가 좀 여유 있는 그런 곡들이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아. 가사도 되게 보면 그런 거 있죠. 난 리그에 있어. 그들은 내 절지로 원해. 난 커리처럼 30점을 유지해. 이런 것들 있잖아. 아, 멋있죠. 다른 래퍼들은 느낌이 많이 다르다니까. 이런 플로우 있죠? 원밀히 할 수 있는 거지. 오, 여기 제가 좋아하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. 영어 가사 마지막 한 줄인데 I do for my granny but not for a Grammy래. 아, 저는 이 마지막이 한 문장이 이 곡을 압도하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해. 돈 버는 게 짱이라는 거예요. 돈 벌어서 나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하지 뭐. 상, 뭐 그래미 이런 거는 뭐 신경 쓰지도 않는다. 패션도 이제 태국 래퍼들 중에서 좀 가장 이제 트렌디한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. 음악도 마찬가지고.
죽인다. 언제나 그래왔듯 원미래 트랙은 죽입니다. 한 번도 끝내주지 않았던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. 좋네요. 일정한 폼, 일정한 실력으로 그걸 유지하면서 몇 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허슬하고 가는 래퍼들 찾아보기 정말 힘들죠. 원미리 그걸 하고 있어요. 대단한 게 래퍼들도 사람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을 이제 겪다 보면 성공에 취해서 자신이 좀 더 나태해지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. 결국 그게 나락으로 가는 신호탄이죠. 근데 원밀은 멈추지 않고 허슬을 합니다. 계속 작업을 해요. 마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는 것처럼 원밀은 그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. 저 원밀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아요. 아 역시 그러니까 노력을 한 결과는 결코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많이 보고 갑니다. 단지 크로마치 모자를 썼다 그래서 버버리 위아래로 풀세트를 입었다 그래서 단지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힙합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.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원미래 이번 곡에 있는 가사들은 펀치라인이 정말 끝내주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야 이제 실제로 그것을 이뤄가는 래퍼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. 이번에도 어김없이 죽이는 트랙이었어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